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자, 저희가 직전 영상에 새알람 쇼핑몰에서 2022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세차용품 1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저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거 처음 봐요. 아, 진짜, 진짜. 저희 수준에선 엄청 높은 거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1등 된 제품들이 왜 1등이 되었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방법까지 알려드리면서, 어원 제품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시작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휠하고 타이어가 동시에 세정 가능한 마프라의 휠인 타이어가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년 연속 휠인 타이어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지금은 이 녀석을 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도 이 녀석의 판매량은 못 따라가더라고요. 일단 왜 1등인지 알려드릴게요. 마프라 휠 세정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휠도 세정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동차 주행을 하다 보면은 타이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노란색을 잘 벗겨줘요. 그래서 휠하고 타이어 세정이 동시에 가능하고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들 찾는 제품입니다. 퍼포먼스 좋아요. 뿌리자마자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진짜 타이어가 이미 깨끗해서 너무 관리를 잘했어요. 세차용 상에. 그렇긴 해요. 그냥 윈터 타이어라. 그러니까 코팅제도 맨날 발라놓으니까 잘 안 더러워져요. 촬영하기 위해 좀 더럽혀야 되는 거 아니야? 더럽힌 거예요. 이게 그래도 나름 한 3주 정도 계속 고스도로만 타고. 세 달 더럽힙시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먹어 볼게요. 휠 세정대 치고 일단 향도 나쁘지 않고 세정력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맞아. 마프라의 휠 앤 타이어가 사실 아마 일반 환자분들 중에서는 휠 앤 타이어를 거의 그냥 이 녀석만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프라 본사 내에서도 실제로 뭐 라보 코스메티카 라인업이 1위가 아니라 진짜 이 녀석이 마프라의 1위 판매 녀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휠 앤 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서 선정됐대요. 아, 진짜요? 20몇만 개인가? 막 거의 막 그 정도로 많이. 그래서 마프라 이탈리아 본사에서도 너네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런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지금 이 상태 보면은 겨울에 눈을 많이 맞아가지고 오돌토돌하게 흙먼지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물얼룩이 아니에요. 흙먼지라고 이게. 자, 우리가 자동차 도장면 위에 붙어 있는 이런 흙먼지들은 중성이나 알칼리성 프리워시제를 사용해서 다 바닥으로 떨궈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프리워시의 1등을 역시 라보 코스메티카 프리워스가 새알람에서는 4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왕좌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판매량이나 뭐 인기도 면에서는. 자, 원래 과거에는 알칼리성 제품들이 세차용품 중에 많이 없었어요. 있어도 굉장히 좀 독했습니다. 향도 독하고 냄새도 독하고 뿌렸을 때 자동차에 변색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히 예민한 이제 뭐 크롬이나 하이그로시 이런 데들은 좀 더 얼룩을 많이 남기고 오로지 세정력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때 기준을 깨서 나온 게 프리머스였습니다. 이 VDA 인증, 이게 진짜 아마 전 세계 최초로 이 녀석만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음 세차하시는 분들은 중성을 제가 추천드리지만, 사실상 좀 가격이 1리터 28,000원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차를 처음부터 프리미엄식으로 관리하고 싶다면은 그냥 알칼리성으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굳이 한 번 세차하는데 중성으로 떨구냐 알칼리성으로 떨구냐 하면 당연히 알칼리성의 세정력이 좋을 것이고, 세정력에 있어서도 월등한 세정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1등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석비나 사용 방법도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예전에 알칼리성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세정력만 너무 세기 때문에 왁스층들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 진짜 맞아요. 근데 이 녀석은 왁스 세이프 기능도 있습니다. 많이 뿌린다 해서 왁스층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희석비는 지켜야겠죠, 대신에. 근데 이 제품은 절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쏘고 물 뿌리고 올게요. 색감들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도장면 위에 있는 손으로 뗄 수 있는 흙먼지나 뭐 새똥이 됐든 아니면은 벌레요. 그러네요. 하여튼 손으로 뗄 수 있는 이물질들은 알칼리성으로 제거를 해주면 되고, 지금 보면은 보면 깔끔하게 물도 쏘고 그다음 프리워시제도 쌌는데 이렇게 물때들이 중간중간 남습니다. 이 영상처럼 에어로 물기를 불어내도 물때들이 남아있어요. 자, 자동차가 비를 맞거나 눈을 맞거나 하면 이 자동차 위에 미네랄들이 낍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들이 계속 축적이 돼요. 층층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왁스 코팅제를 발라줘도 물을 뿌렸을 때 비딩 모양들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만 봐도 지 멋대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장면 위에 완전한 동그란 물방울 형태로 띄어대는 물방울들이 어떠한 이물질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렇게 흐리멍텅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면 위에 있는 이제 물대와 미네랄 제거를 해볼 거예요. 그거를 산성풀이오시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산성풀이오시제를 두 개 사용을 하면은 이물질들이 거의 한 80-90%는 바닥으로 떨어뜨려 내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나머지 10%만 손을 대서 닦아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이물질도 없어지고 도장면 안에 들어가 있는 물때나 얼룩들도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 중성을 이용해서 화장포질을 끝내주면 세차가 끝납니다. 이게 알칼리 산성 중성에서 3PH라는 세차 방법이에요. 이탈리아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 자체에서 석회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꼭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돗물은 깨끗하나 위에서 내려오는 게 더럽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중성 사용하시던 분들이 알칼리 산성 중성으로 대부분 넘어오셨다. 새알람 구독자분들은 거의 다 이 녀석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뿌린 다음에 비딩이 또 어떻게 살아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원래 이 산성 프리오시제의 방법은 저희가 예전에 설명해드릴 때 거품 형태로 분사를 해놓고 뿌린 다음에 이제 중성 카샴푸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닦아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마프라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미네랄층들이 겹겹이 쌓여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뿌려주고 미네랄층이 이제 점점 뿔려질 때쯤 물리적인 힘을 미트질을 이용해서 점점 미네랄층을 깎아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될 것 같아요. 좀 더? 저는 거품 형태의 이제 폼렌스를 많이 애용을 하는데 굳지도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분사하기 편하니까요. 근데 사실 이탈리아 본사에 이제 레지형 있잖아요. 네. 레지형은 이렇게 압축분무기 분사 형태를 훨씬 더 좋아한대요. 왜냐면은 거품은 중간에 공기층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뿔려주는 시간이 더 오래 간다. 더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지형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사용하기 위해서 압축분무기를 분사하고 바로 미트질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반응을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3PH를 자주 사용해주면은 자동차에 얼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진짜. 솔직히 지금 넘사예요, 넘사. 4년 연속 1위 하는데 아무도 이길 브랜드가 아직 안 나옵니다. 국내에서 좀 아쉽긴 하다만 해외에서도 못 따라한다는 거. 국내에서도 그렇고. 오케이. 자, 옆면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어도 물방울들이 이제 점점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뭐 진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 계속 움직이죠. 완전히 100% 세정이 된 건 아니에요. 약품만 뿌리고 물만 뿌렸으니까요. 근데 이 정도로 세정력의 효과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성 화장품인 샘플을 사용을 할 건데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석비는 이렇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닦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원래는 이 녀석이 1등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원래는 방금 이 기능이 있던 산성 기능이 있던 카샴푸가 1등이었어요. 블랙앤랩이죠. 네, 그래서 산성 프리오시제 방금 이 과정이 싫으신 분은 이 1등한 카샴푸를 사용을 하면은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정하고 미네랄 제거로 동시에 할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알칼리성 산성 프리오시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중성 샴푸로 사용을 할게요. 어차피 카샴푸는 세정력하고 윤활력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카샴푸가 바뀌었다 해서 3PH 성능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마프라 가오시를 샌들을 엄청 잘 만드는 이유가 알칼리성과 산성을 폼으로 뿌려보면 확실히 느낌이 두 가지 거품의 느낌이 차이가 커요. 근데 중성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윤활력에 초점을 잘 맞췄다는 느낌이 그죠? 오, 거품이 흘러내리는 게 확실하게 나는 중성 카샴푸다를 딱 보여주고 있고 거품량도 좋고 특히나 윤활력이 진짜 좋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예, 카샴푸 내용은 사실 이렇게 네. 지금처럼 녹아나는 게 전부여서 이 녀석의 퍼포먼스 위주로 거품량이나 뭐 사용하는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드라잉 톤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드라잉을 할 건데 드라잉 타월에서 그 2022년도에 이제 제 이름을 딴 타월 브랜드가 하나 나왔어요. 강동규 타월이죠. 강동규 타월이라 해서 불꽃 튀어 나왔는데 이게 22년도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1등을 했습니다. 진짜 아마 새알람 구독자분들이 또 그냥 일반 드라잉 타월 살까 하다가도 아 그래 얘네 거 사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1등이 된 것 같거든요. 아무튼 뭐 1등을 하게 해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타월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재질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타월이 생각보다 중량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잉 타월과 지금 이렇게 버핑 타월 5장짜리 이거를 중량을 최대치로 높여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림 현상도 없고 물기 흡수는 당연히 좀 더 많이 될 것이면서 그리고 세탁을 해도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고요.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흡수력에서 칭찬을 많이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색감 디자인도 일반 그 뭐랄까요? 일반 그 회색깔 타월 이런 거 말고 좀 이쁜 걸 만들자 해서 타월 색깔 이름도 롤렉스 그린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하여튼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듣다 부분에서 새알람 쇼핑몰 기준 1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바이스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새알람 씬에서 4년 연속 1위라고 있죠. 나지올의 글라스 쉴드가 1등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발렸어요, 4년 동안. 이게 뿌리고 닦기만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물악스 작업하듯이 닦았는데 지속력이 1년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비딩 모양이나 뭐 물을 튕겨내는 슈팅 모양새도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나지올이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저도 카티바의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나오기 전에는 나지올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휠 코팅제로는 이지카크의 휠하모가 1등을 했어요. 과거 몇 년 전부터 카페에서 이제 디테일러분들은 해외 직구로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예전부터 워낙 유명하고 워낙 좋았던 제품이라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작업은 이렇게 뿌려주고 너무 많이 뿌렸나? 그냥 닦아주시면 하면 됩니다. 근데 물악스로도 휠코팅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휠코팅제까지 굳이 사서 갖다 발라야 돼요 하잖아요. 굳이 왜 휠코팅제를 사용을 해야 될까 라는 의문들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자, 왁스 코팅제는 열에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휠 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열이 나온단 말이죠. 그 열을 견뎌줄 만한 약품이 필요한데 왁스 코팅제는 사실상 한 1, 2주 정도면은 금방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 휠코팅제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계속 반짝임과 또 분진들이 이렇게 외제차들에 달라붙잖아요. 맞아요. 이게 물만으로도 그냥 헹궈진다는 거예요. 휠코팅제 좋은 효과는. 물론 당연히 반짝임도 좋고 당연히 열에도 강합니다. 휠코팅제는요. 그리고 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뭐 자동차에 요즘에는 크롬들도 많잖아요. 크롬에도 사용하셔도 비딩도 생기고 광도도 생기고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왁스 코팅제랑 비교하면 사실 당연히 휠 제품은 휠 코팅제가 좋을 수밖에 없다. 애초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온 제품입니다. 타이어 코팅제는 우리도 또 얘가 또 림피오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림피오가 1등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는데 사람들이 이거저거 썼다 결국 돌아오는 게 림피오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장 작업성이 쉽고 간편해요. 진짜 발림이 좋아요. 발림이나 지속력이나 뭐 가격대나 사용하는 방법이나 가장 밸런스가 두루두루 잘 맞지 않나. 타이어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단점들로 꼽자면은 이 광택도가 오래 가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이 타이어 드레싱제가 주행하면서 튄다던가 하는 단점들이 있거나 혹은 어떠한 이물질들이나 빗물이나 눈길을 밟았을 때 오염물질들을 얼마나 잘 튕겨내주냐에 이제 기준들이 좀 달려있는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두루두루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실내 세차용품은 이것도 카티바가 1등을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아마 제 생각에 1등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가죽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하이그로시도 그렇고 실내 도장에 있는 모든 뭐 고무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을 이거 하나로 닦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닦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코팅까지 같이 되다 보니 그래서 1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공해놓고 나서 한 한두 달 정도는 그 광이 은은하게 계속 나기 때문에 특히 저처럼 덩치 큰 사람들은 사실 이 안에서 세차하기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냥 한번 쓱쓱 닦으면 좋은데 언제 이렇게 브러쉬 세정하고 그다음 닦은 다음에 또 코팅해주고 또 닦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소재가 다양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로 세정 코팅이 동시에 가능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 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야,
왁스 코팅제 부분은 세알람에서 처음으로 우리 광부스터가 1등을 했습니다. 아마 가격대도 만원이긴 한데 진짜 차량 전시장하면 엄청나게 반짝이는 차들 보이잖아요. 아, 그 광부스터의 쇼카 왁스입니다. 그래서 광의 그 이상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코팅제가 발려있든 고체왁스가 발려있든 이 녀석을 사용해주면은 내이룩이 되면서 슬립감도 올라오고 광부까지 확 올려주는, 근데 가격이 만원인, 그래서 아마 많이 찾지 않았을까요? 써봤는데 진짜 레이어링 했을 때 어떤 코팅제랑 같이 붙고도 야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재미들을 좀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나. 1등을 했는데 사실 제 마음속과 쇼핑몰에서 조금 이 녀석이 늦게 출시가 됐어요. 카티바의 웨닥스입니다. 이 녀석이 아마 조금만 일찍 출시됐더라면 이 녀석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마음이고, 이게 왜 1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웨닥스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엄청 강해요. 강하고 색깔을 고체왁스틱한 웻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웻왁스예요. 그냥 단순히 고체왁스 바르다가 와 근데 고체왁스 저렇게 힘들게 발라야 되는데 그럼 무락스로 못 봤구나, 이 생각이 정말 옛날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 이제 와서 유튜브를 하고 생산을 배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블랙이나 어두운 계열 차량들에 바르면 정말 그 자글자글한 식용유 바른 느낌의 광을 먼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뒤에, 날씨 좋은 날에는 한 5분이면 되지만 그 뒤에 반짝반짝거리는 코팅제를 발라주면 그 두 개가 동시에 광도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직한 광과 색감을 올려준 채로 반짝거림까지 더하니 새 차에서 볼 수 있는 광은 이 두 가지로 모두 다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카티바 라인업들의 몇 가지가 왁스 코팅제가 하나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 둘이 조합이 가장 좋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많죠. 사실 그걸 노리기도 했지만 아직 세알람 영상에서 그걸 촬영을 한번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마프라의 레지형이, 다른 코팅제는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진짜 마음에 들어하고 얘를 진짜 놀래게 했었죠. 맞아요. 그 돈 주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 영상들 레지형이 직접 써주고 직접 평가해 준 겁니다, 그거.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져갔는데 그 카피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유명 디테일러분들도, 프로 디테일러분들도 좀 사랑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 진짜 이렇게 발라놓자마자 느껴지는데 이걸 몰라주셔가지고 어떻게 이게 1등이 아니라 이거네요. 이게 성능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보시면 되고, 물론 환경차랑 자동차의 뭐 차이는 다르겠지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내구성이 지속되고 누구나 쉽게 바를 수 있게끔, 카티바의 또 세알람의 좀 마인드죠. 항상 새 차는 누군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가볍게 사용했는데 전문가의 퍼포먼스가 나야 되는 것처럼 그 적정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춰놓은, 제가 직접 저만 단독으로 만들어 놓은 얘가 1등입니다. 그냥 아니에요. 이제 웨닥스 뒤에 한 10분 정도 지났고 광부스터를 올려줄 겁니다. 오호. 지금 광도를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뭐랄까. 근데 지금도 이거 보세요. 그냥 이 그 아 이 옆면이랑 이 자글자글함이랑 이게 좀 야 이게 잠깐만요. 나 한번 찍을게요. 그치, 이거지. 이게 훌륭하지 않나요? 이게 진짜? 웨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른 곳과 안 바른 곳의 차이가 보일 정도로, 눈으로 보일 정도로 광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그렇고요. 광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작업성이 훨씬 더 쉽습니다. 뒤에 가서 보여드려야겠다. 저 그냥 바르고서 오히려 웨닥스보다 훨씬 더 쉬운 작업성을 보여줘요. 카티바 라인업 중에 가장 쉬운 작업성을 보여주고 광도도 가장 빛나는 광도를 보여준다. 정말 모터쇼 못지않게 이 녀석을 두 가지를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매끌매끌한 슬립감이 엄청나게 생겨요. 광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바르면서 이 타월에서 슬립감이 좀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보들보들하게 던져보면 하여튼 아주 잘 슬립감이 좋다. 넘어갔네. 들어간 거 아니야? 하여튼 슬립감까지 다 갖출 수가 있다. 그래서 내구성 더하기 또 슬립감 도와주고 그 다음에 비딩 슈팅까지 잘 나오고 광도랑 작업성까지 진짜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별 다섯 개를 최대한 목표로 만들어 놓은 게 카티바의 광부스터하고 웨닥스입니다. 이거 두 개 막 레이어링이라 해서 이렇게 막 내놓는 제조사들도 가끔씩 있는데 정말 제 개인적인 그거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얘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두 조합이 유명하지 않나 그냥 그렇더라고요. 해외에서도 진짜 인정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해외에서도
특히 다른 거 몰라도 얘랑 시그니처를 좋아한다고. 왜 또 거기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왜 해외에서도 그거 것 같으니까 외닥스라 해외에서는 그냥 물이 있을 때 써라 이렇게 개념 있잖아요. 아~ 그 느낌이 안 돼. 그러니까 해외 나갈 때는 이름을 바꿔서 나가야 되더라고요.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카티바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등이 됐고 이 녀석들의 광고 퍼포먼스랑 물을 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차량별로 다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찍어놓은 영상이 많으니까 차량별로 외닥스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시죠. 자,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2022년 새해람 쇼핑몰 기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세차용품 1위들만 가지고 와서 오늘 세차를 해봤는데 확실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확실히 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지 이유를 알겠고 그 1년 데이터 중 뭐 이 녀석들이 왜 1등 했을 것 같은지는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23년 벌써 올해에도 신제품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동차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다 보니 뭐 중고차도 신차도 금리 때문에 좀 못 나오고 이러다 보니 세차용품 시장도 좀 신제품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올지 또 이제 힘든 와중에서도 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지 여러분들은 그냥 새알람만 구독해 주시고 저희가 그 아이템들을 선별해서 이거 정말 괜찮네요 하는 아이템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 동안도 새알람을 많이 사랑해 주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저희 새알람 쇼핑몰도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23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가득하고 항상 즐거움도 가득한 그리고 리뷰에서 여러분들 차에 잘 맞는 아이템들까지 저희가 선별해서 항상 인사를 드릴 테니 23년에도 새알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